모르시면 경상도라 경주 가면 불국사가 생겨 있고 불국사를 구경 가면 신라백제 다툴 적에 5000년 깊은 역사 한 역사가 나와 있어. 단종 역사 모르시며 경상도라 가지 말고 강원도라 영월이라 영월이라 청령포라 청령포라 절벽집에 15세 어린 임금 약을 먹고 죽자에도 약이 없어 못 죽었고 칼로 찔려 죽자에도 칼이 없어 못 죽었고 어느 때나 죽었는고 정충년의 10월 달에 명주근에 목을 메고 단종대왕 승하하고 단종대왕 아버지는 문종대왕 분명하고 문종대왕 어머니는 경상도 청송가니 제2에도 금강산이 중강산이 생겨 있고 중강산을 조금 못가 청송 땅을 내려가니 호박골이 생겨 있어. 호박골을 가게 되니 청송심씨 부인이도 단종대왕 할머니요 단종대왕 할아버지 세종대왕 불명하고 일평생을 눈물로도 만년처녀 늙어갔고 금옥 같은 대한나들 전쟁에서 돌아왔고 세종대왕 지은글이 우리 문나 자랑했고 1945년 8월이라 15일날 해방이도 되고 나니 삼천리 금수강산 태극기를 휘날리고 찾아와요 찾아오네 계지사 찾아오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호호백발 찾아온대 36년 긴긴 세월 일정 시절 매이살대 김구선생 이승만님 대한민국 찾으려고 시베리아 벌판으로 중국의 만주벌판 미주에도 가와이로 고생고생 가실 적에 경상도라 직경이요 충청도라 직경 가니 소백산 줄기 따라 중령굴이 생겨 있고 중령굴을 조금 지내 따백우를 뜰불 적에 일본놈들 거둥보소 대한민국 사람 밀랑 저멋대로 잡았다가 보국대를 보낼 적에 그때부터 1등 배급 따로 주고 2등 배급 따로 줬고 그때부터 보국대가 생겼니래. 그때 일본놈 불렀 노래 갓대 구루소또 이사마 식구 지갓대 군이오 대대가라와 이 노래 못 부르면 배급도 못 탔고 고고고 신민날이 못 부르면 자동차 못탈 적에가 어제 아래 곁했는데 은연간 세월 속에 70여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승만님 김구선생 대한민국 찾아와야 몇 년을 정치했어 11년을 정치하고 임진치를 24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승만님 재선되고 병신년 5월달에 자유당을 움직여서 해공선생 죽은 뒤에 삼선을 거듭할 때 자유당 총재로서 이 박사가 추대되고 국회의장 이기봉을 부통령에 꺼내놓고 기봉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정한 후에 자유당 그 세력이 천하를 고령할 때 원통하는 4.19는 어느 때나 일어났노 경자연 3월 19날이 4.19가 일어났대. 그래서 이승만님 사과의 말도 없이 새벽설이 찬바람에 미주로 망명했다 대한민국 국민 노인이 고요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승만님 김구선생 대한민국 차서 이렇게 고생도 하셨고 마지막에 제가 딴 거는 할거 없고 박 대통령 기사를 조금만 엮어드리고 제가 치울랍니다. 할아버지, 갈머님요, 박 대통령 모르시면 대한민국 돌아보소 경상도라 포항가니 포항제철 생겨 있고 경상도라 구미가니 공업단지 불명예요. 경상남도 마산 창원 한일납성 생겨 있고 경기도 땅 들어서서 서울 땅을 들어서니 지하철도 많이 있고 위에로 쳐다보니 고가도로 많이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900도 72년, 1900도 71년 7월이라 21일부로 고속도로 생겨 있고 대구 마산 구마도로 강릉 서울 영동고속 포항 강릉 동해고속 안동 영덕도로 포장
골골마다 댕겨보소 골골마다 새말 싸움 냇물마다 딸이 놓고 들에는 경이정이 산에는 살림보 녹화청산 되어 있고 마을마다 지붕계랑 초가 걷고 기아덥소 가가호 깨끗하고 이 집 저 집 보기 좋고 내 사는데 편리하니 어느 누가 싫다게요 가정마다 웃음이고 들도산도 보기 좋고 강물마가 땀목댐은 한해수에 막아보자 우리 국도 좋을시고 이것이 이루인바 5000년 기쁜 역사 박 대통령 역삼니리 여러분들 대한민국 버릿고개를 없애고 우리 국민들이 굶주림을 없애준 분이 바로 박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도 제가 요걸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저 사진 한번 찍어주고 저 사진 박 대통령 내 이제 그 내 그 저거 했는데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말이 또 그 2주로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서울 부산 경부 고속 그 저 72년 그랬는데 아까 71년 그랬으니 그걸 그걸 새로 그걸 지금 하고 그래 하란 말. 네네.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